안녕하세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Father's Day였습니다. 주일 저녁에 저는 어떤 한 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도 못하여서 형제들 속에서 늘 주눅들어 있는 아들이 아버지는 늘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다섯 그루의 나무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자식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모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교하여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였던 그 아들의 나무였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예상대로 이 아들은 딱히 무엇을 요구하여야 할지조차도 말 못하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 할수 있도록 내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모두 앞에서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에 고조되어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고 또 신통하기도 하여서 그 나무가 있는 숲으로 갔다고 합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곧이어 물뿌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 두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후이 아들은 비록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하였으나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보낸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최초의 사선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 언제나 동행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한주 되시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